자, 오늘은 실리프팅과 미니거상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얼굴이 많이 올라가는데 비교 대상이 아닌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본격적인 안면거상 수술이에요. 안면거상술은 진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유지도 참 잘 되지만 수술이 되게 크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한참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좀 많고 한 60대 이상 얼굴 처짐이 많고 뭔가 잔잔바리 기술로는 잘 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얼굴이 애매하게 올라가는 거? 아, 그거 싫다. 그냥 싹 올리고 싶다 이러면 당연히 안면거상 수술을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부담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효과 있는 것들 미니거상이나 실리프팅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60대가 아니고 한 50대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미니거상과 실리프팅 두 가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실리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실리프팅은 가시가 달린 실을 이용해서 얼굴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옛날부터 있기는 했는데 그 전에는 안 녹는 실을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의사도 좀 부담되고 환자분들도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렇게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약 10년 전부터인가 녹는 실을 이용한 실리프팅이 나왔어요. 처음에 나온 것은 6개월 정도 되면 녹는 실인 PDO 실을 이용한 실리프팅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한 2, 3년 유지된다는 PLLA 실을 이용한 리프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한번 고생한 거 계속 유지되는 그런 실, 안 녹는 실을 이용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안 녹는 실을 이용해도 슬프지만 얼굴이 조금씩 내려와요. 그래서 반복 시술을 해야 되는데 안 녹는 실이 계속 남아있으면 의사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자꾸 실을 넣는 게 상당히 좀 부담되죠. 그렇기 때문에 녹는 실이 나온 이후부터는 반복 시술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게 돼서 실리프팅이 정말 대중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러면 6개월 가면 녹는 실보다는 2, 3년 가는 실이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6개월밖에 유지가 안 되는 거냐? 그러진 않아요. 실은 6개월 만에 사라지지만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유착을 살짝 만들어요. 그 유착이 6개월 이후에는 얼굴을 유지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유지 기간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래서 얼굴이 처지기 전에 1년 반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시술을 해주게 되면 5년, 10년 나이를 계속 먹어가도 얼굴이 처짐이 훨씬 적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미니거상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병원, 저 병원, 그 다음에 세미나 이런 데서 안면거상 수술할 때 모든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마스층을 잘 잡아서 올려주고 고정해주는 거예요. 스마스층이라는 게 뭐냐면 얼굴의 탄력과 늘어짐을 결정해주는 그런 중요한 층인데요. 아무리 껍데기만 잡아서 올려주면 뭐하냐, 스마스층을 고정해주지 않으면 쉽게 얼굴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서 안면거상술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받는 것도 힘들고 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스층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바깥에 껍데기층만 올려주면 그 겉보기에는 괜찮아요. 한 몇 달, 한 두세 달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이후부터는 급속하게 얼굴이 처지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항상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스마스층, 스마스층 항상 귀에 박히도록 노래를 하는 게 그 스마스층인데요. 근데 요즘에 미니거상술이라는 게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 얼굴 전체를 막 뜯어가지고 올리고 막 이런 거 좀 무섭잖아요, 사실. 그리고 시대가 점점 최소한으로 째고 최소한의 트라우마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이거 여담인데 재밌게도 지금 현재 안면거상술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MACS라는 MACS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MACS가 개발됐을 당시에는 그것도 미니멀이에요. 미니멀 액세스, 작게 침습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보다 더 작은 미니거상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많이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사실 미니거상술이라는 게 방법이 완전히 고정이 되고 정해진 건 아니고 이렇게 관자놀이 위쪽에 헤어라인을 좀 째서 이 안에 박리를 해주고 피부를 잘라내고 얼굴을 올려서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피부를 째서 조금 박리하고 다시 올려서 붙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게 쬐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은 아, 이거 이렇게 좁게 째가지고 스마스층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 수술할 때 중요한 스마스층은 한 요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서 얘를 좀 단축하고 또 고정해서 묶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는 구멍이 좁으니까 시야도 좁지만 그 좁은 구멍으로 이렇게 수술 기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겠냐? 사실은 넓게 째고 많이 박리하면 수술이 쉬워지는데 좁게 째고 들어가면은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대로 내가 했다는 확신도 가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아니야, 난 조금만 째고도 다 들어가서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 분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아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 할 때도 조금만 구멍 뚫어서 하는 분도 있긴 있잖아요. 대신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비용도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미니 거상술이라고 하면은 안면 거상술의 대안으로 사용을 할 때 되게 저렴한 비용에 크게 붙지도 않고 또 실리프팅보다는 처음에 직후 효과는 좀 크니까 또 좀 잘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의 마케팅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 시간도 짧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수술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심들을 많은 의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니 거상이라는 어떤 것을 접하고 뭐 광고로 접했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로 들어서 접했든 아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수술이 미니 거상이지만 스마스층을 잘 처리해서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이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게 쬐지만 쬐 만큼 흉터도 생길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어느 정도 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도 있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텐데 스마스층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서 유지가 정말 몇 달 안 된다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미니 거상은 아무래도 절개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 절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반복 시술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때마다 째기도 너무 부담이 되고요. 그때마다 또 유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미니 거상을 물어보시는 환자분들 중에 나이가 어린 분들도 있더라고요. 30대도 있으시고 심지어 20대 분들도 미니 거상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인가? 저는 좀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잠깐만요 원장님, 아니 그걸 지금 말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저 작년에 거상 받았단 말이에요. 몇 살 때 하신 거죠 그러면? 33살이요 아 원장님 저 이제 어떡해요? 저 이제 큰일 났어요 진짜. 한번 볼게요. 반대쪽도요. 여기 흉터가 있네요. 제가 사실 이 흉터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작년에 33살 때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피부를 좀 절제를 해내야 그나마 남아도는 피부가 부피가 줄어들어서 효과가 보일 것이다. 그랬나루 부분을 알파벳 S자 모양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는데 그때는 아까 귀 엄마 살짝 째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비용도 제 생각보다 안 비싸네? 그리고 흉터도 하나도 안 남네? 너무 괜찮다 해서 바로 날짜를 잡았죠. 그래서 효과는 어떠셨어요? 전반적으로 다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리프팅 효과 면에서는 처음 한 달이나 두 달까지는 확연하게 갸름하게 올라간 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 두 달이 지나고 난 상태에서는 다시 예전과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고 수술 후 3개월 때 병원에서 전후사진을 찍어줬어요. 양옆에 놓고 비교해보아도 어디가 개선되는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흉터가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마치 깨어나고 거울 봤을 때 흉터가 너무 긴 거예요. 이렇게 길단 말은 없었는데 작게 하고 금방 아물어요. 흉 안 남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흉터 아물음이 되게 좋지 않아서 의학적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 상처가 어디까지 나빠질지라는 공포심에 문제가 혹시 뭐 괴사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피 안 나기까지는 한 1년 걸렸고요. 아 기본 흉터 말씀이시죠? 네. 쬐던 부분 어디까지 돌아갔어요 이게? 원래 머리를 여기 밀고 했거든요. 네. 머리 가려진 것부터 해서 여기 앞에 귀 앞으로. 귀 앞으로 해서? 네. 귀를 돌진 않았어요? 돌진 않았어요. 네. 머리를 다 밀었으니까 머리로 가릴 수도 없고 화장으로 가린다고 해도 울퉁불퉁하고 너무 붉으니까 화장으로도 안 가려지는 게 있고 제일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가 미용실 갈 때. 말하기 싫은데 네. 뭐 염색, 파마 이런 거 약 닿으면 안 되니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물어보는 것도 싫더라고요. 아 그렇죠. 여기 머리 왜 없어요? 왜 잘랐어요? 이런 것도 다 스트레스로 느껴지고 피부과를 나중에 그냥 뭐 관리해주시다가 아 여기 흉터 켈로이드 주사 맞아야겠어요. 사실 지금도 흉이 꽤 네. 남았잖아요. 네네. 그냥 보면 모르지만 얘기하고 보면 네. 다 보일 정도로 남았는데 남눈에 이렇게 보이는 문화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병원에서 쉽게 말해줬을까? 그러네요. 맨 처음엔 여기가 그 사마귀 현상, 넙치 현상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졌었어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잡아당겼으니까 이건 병원에서도 괜찮아질 거다. 근데 수술 직후에 비해 괜찮아진 거지 제 원래 월급만큼 좁아지진 않았어요. 아쉽죠? 아쉽네요. 아쉬워요.
네. 아쉽고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고생 마음고생대로 하고 효과는 효과대로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혹시 귀가 요정귀예요 지금 보면 귓볼이 없고 네. 특히 이쪽은 귓볼이 약간 살아있는데 네. 이쪽은 귓볼이 없어요. 네. 혹시 수술 전에도 그러셨나요? 이게 보통 리프팅 수술을 하고 나서 네.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네. 중에 하나거든요. 네. 스마스층으로 고정을 하고 네. 피부를 봉합하면 귓볼이 사라지지가 않는데 네. 스마스층 고정 없이 이거 피부만 끌어당겨서 고정하면 이 얼굴이 내려가려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귓볼을 잡아당겨가지고 귓볼이 팽팽해져요. 혹시 옛날 사진을 한번 보시고 귓볼이 사실 이렇게 없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가끔 있어요. 이거 보면 각이 있네요. 귀의 각도랑 이 턱 라인의 각도가 다른데 지금은 거의 일자처럼 떨어지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쬐고 들어간 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일이 큰 거면 스마스층을 좀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한 사람은 그럼 슬립프팅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좀 부드러워지면 2, 3년 지나서 부드러워지면은 네, 할 수 있습니다. 유착이 좀 있어서 또 그거의 장점도 있죠. 그동안 좀 덜 처질 거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안면 거상을 하고도 또 다시 처짐이 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슬립프팅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실 들어가는 게 캐뉼라 들어가는 게 좀 뻑뻑하긴 해요. 그 뻑뻑한 만큼 또 리스크는 조금 증가하긴 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유착이라는 게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제가 한 분들은 3, 4년? 최소 뭐 2년 이상 지나서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리프팅 레이저, 실리프팅, 미니 거상, 안면 거상 이런 많은 시술들이 있는데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정말 신중하게 잘 찾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징징이 PD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